네, 밑. 그래서 히포크레트 하면 뜻이 뭐예요? 얼굴의 표면이 겉모습과 다른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포크레트. 그래서 이걸 위선자라는 표현을 쓰죠. 겉과 속이 다른 자. 히포크레트. 그래서 그 주사 중에서도 그 우리 그 히포레트인가? 뭡니까? 살과 우리의 피부 여기다가 이렇게 쏘는 주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주사 이름도 히포예요. 어쨌든 간에 얘는 위의 표면이죠. 그래서 눈은 겉에만, 여기서 겉이죠, 겉. 겉에만 보는 반면에 귀는, 그러면 얘도 딱 눈하고 귀하고 이제 동의어 싸움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죠?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눈은 보이는 것만. 눈은 서피스만 본다. 귀는 페네트레이트 한다. 즉 빌로우로 간다. 그 밑에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 버렌트라는 아저씨가 주장했죠. 뭘 주장했냐? 귀라는 것은 유일한 감각기관입니다. 뭐 할 수 있는? measurement를 with the, 그러면 동사 다음에 a with p. 자, 측정하는 능력, 측정. 측정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측정과 판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은 측정은 이 둘 중에 어디로 가요? 겉모습만 보는 거죠, 겉에만. 판단은 그 밑에까지를 꿰뚫어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 귀라는 것은, 그러면 귀라는 것은 측정과 판단을, 귀는 측정도 할 수 있으니까. 측정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라는 단어는 대체. replace라는 것은 A와 B 중에, A와 B 중에 뭘 쓰겠다는 거예요? 둘 다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쓰겠다는 거예요? 대체는 A를 대체합니다. B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쓰겠다는 거예요? B를 쓰겠다는 거예요. B만. 두 개를 합친 거면 녹여야죠. Fuse. 녹이다죠. Fuse. 합치다. 녹이다. Fusion. 통합이죠. 통합. 농합. 녹이다. 그래서 녹일 수 있다. 그게 귀다.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Different color. 그죠? 여기서 different color. color는 여기서 누구를 대신하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가 나오든지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color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붙이는 것. 여기서의 숫자는 뭘 의미하는 단어예요? 저기서의 숫자는 뭘 의미하는 단어예요? 판단. 소리를 듣고, 소리는 측정. 그 소리에 숫자를 붙이는 것은 판단. 이해 가셨죠?
하지만 우리의 눈은 뭘 못해요? Do not let us. 목적어 perceive, 인식하죠. This kind는 뭐예요? 넘버죠. 이러한 precise를 명사로 바꾸면 precision이죠. 정확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숫자는 정확성이죠.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나누는데 영영 단어의 뜻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영 뜻을 계속 시키는데 제출을 잘 안 하시고 요즘 들어서 아니 나 어젯밤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방학 기간에 우리 양소고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10명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참석을 하면 한 20개 정도 해요. 근데 애들이 안 냈던 거를 막 한꺼번에 몰아서 내니까 어제는 제가 한 새벽에 한 2시간을 했어요. 막 한 명이 막 20개씩 냈어. 제출을 막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안 한 것보단 낫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고 열심히 참석했어요. 어제 4시까지 했어요. 4시까지.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까지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막 제출 받은 거 이렇게 돌려준 거 보면 막 시간 보면 막 다 막 새벽 3시 반, 4시 막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3시나 2시 안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시는 거예요. 아, 범주 최고. 와, 범주 막 내가 범주 것만 한 20개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와, 그렇게 밀린 것도 대단한데 그 밀린 걸 한꺼번에 다 낸 것도 정말 대단한. 와. 그래서 평소에 영영 뜻을 계속 제가 딱 다섯 단어 드리잖아요. 하루에 다섯 단어. 하루에 다섯 단어씩 영영 뜻을 자꾸 잡으세요. 이게 다 영영적 개념에서 자꾸 나오는 것들이니까. 얘와 얘가 연관되어 있는 이 연관성은 한글의 그런 동의어적 개념보다는 영영 뜻이다. 그러다 보니 unmusical person. 자, 음악에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recognize, 인식하고 옥타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옥타브라는 게 숫자로 되어 있다. 옥트가 여러분들 8이잖아요. 8. 옥토퍼스 8. 그 원래는 October가 10월이 아니라 8월이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죠. 그 달력을 만들었던 시저가 무슨 뭐 자기의 저기와 맞지 않아서 두 달을 뒤로 밀었다 해서 October가 원래는 8이어야 되는데 10월로 되어 있죠, 지금은. 아무튼 이건 숫자로 인식하면 이게 아까 여기서 말한 precision이죠. 쉽게 말하면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도 귀라는 것은 숫자, 정확성을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약간만 수업을 받으면 뭐까지도 quality of tone, 톤을 구분할 수도 있다. 톤에, 그 사람 목소리 톤의 특성까지도 내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JYP 보면, 아, 목소리, 공기반, 소리반. 막 바로 이렇게 잡아버리잖아요. 뭐 이런 재능을 사람들은 가질 수 있다. C, 뭐, 이런 거. F.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이 There are few니까 이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There are few. 없다. 없다라고 해석하세요. Acoustic이라는 것은 사운드죠. Illusion이라는 것은 빛이 반사되는 걸 말하니까 환영이죠. 환상.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소리죠. 환영, 환상, 환상. 소리에서의 환상이라는 건 없다. 착각. 쉽게 말하면 실수. 그리고 여기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죠. 이렇게 들리는 것. Something that is in fact it is not. 사실상은 그게 아닌데. 착각이죠, 착각. 아닌데 그렇게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반면에
There are many. 많다. 뭐가? Optical이니까 눈이죠. Opt라는 게 일단 광이니까 빛이라는 것이니까 빛. 빛은 결국에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착각, 환상은 많다. 즉 귀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the sense of hearing, 자 듣는 감각은 우리에게 뭘 준다? Remarkable connection, 그죠? 아주 뛰어난 연결고리, 누구와의? Invisible, 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underline, 기본이 되어 있는 밑에 깔려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사물들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건 정확성이죠, 정확성. 정확성이고 그 정확성에 나왔던 단어가 penetrate, 아까 이거 첫 줄에 나왔던 단어죠. 관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 through the ears, 전치사 명사, 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gain access, 어디에 접근할 수 있다? 진동. 이 진동이라는 것을 또 다른 단어로 바꾸세요. 빨리. 소리라고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죠? under,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below라고 그랬죠? below, 어떤 사물 밑에 있는 그런 진동, 즉 underline입니까? undermine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기반을 닦고 있는 기반, 기초. 여기서 뭐 본질이라고 해도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닌 진동이라는 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걸 말하니까. Undermine, mine은 일단 파다입니다. 파다, 광산, 지뢰, 동사로는 파다, 땅을 파다. 그러니까 밑에를 파는 거니까 손상이죠, 손상. 손상시키다라는 단어죠. 즉, 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밑에 깔려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에 밑에 깔려 있는 진동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 그게 바로 귀다. 하기사 우리가 눈으로 진동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글이었습니다. 뭐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6번, 4번을 보시면 4번은 오답률 4위였습니다. 아, 어법 틀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을 틀리게 만들려면 어법이 아까처럼 7회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막 한두 개 정도는 좀 섞여 있어야, 그래야 틀리는. 얘는